지금 짧은 시간에 간단히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를 좀 얘기할게요. 선 악을 이게 어떻게 이길까? 우리나라는 이념 분쟁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놈은 주사파니 뭐 우파니 그 단어 쓰기도 싫은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 설명. 왜 이것이 나왔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게 우파고 그거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건 좌파예요. 사상적. 근데 어디서부터 왔냐면 17세,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냐 기계화가 되고 방적기가 기계화 되니까 직원이 90명이 100명인데 10명이면 돼. 기계화 되니까 90명이 해고돼 버렸죠.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의 사장과 노동자 계급이 있다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모두가 돈이 돈을 벌어. 부익부 빈익빈. 지금도 아파트값 폭등해가지고 막 서울에 20억, 30억 대인데 청년들이 어떻게 그거 사겠습니까? 이 불평등,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은 개인보다도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하자. 그거예요. 뭐 사상 정신은 나쁜 건 아니에요. 마크스 엥겔스 그 다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스탈린 이제 공산주의 만들어갖고 이제 독재를 해버릴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일까 알아야 돼요. 저들은 평등 사회를 먼저 해요. 평등, 물론 평등 사회 해야죠. 그냥 인위적인 평등,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평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 나눠먹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뭘 청년들은 그게 너무 좋아. 유토피아 시대가 된대요. 근데 가장 키가 뭐냐? 죄!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단자대학 애들 쫓겨났는데 죄를 해결하고 자녀가 되다. 복은 하나님 주신 건데, 빈부가 설계 살 거니와, 가난이 항상 너희 땅, 이 땅에 있어요. 가론 유다가 뭐, 300년 뭐, 팔아 가난이 주신다고? 여러분, 빈부, 그러지마. 그럼 빈부 귀천 하나님에서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죄 때문에 쫓겨나갖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 저주는 마귀가 준 것인데 마귀가 가난 저주 말씀 빗나가니까 온 것을 가난 저주의 문제를 혁명해갖고 엎어갖고 사람 죽여갖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산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스탈린은 공산혁명에서 자기 민족 4천만 죽였고 모태통이 7천만 죽여봤습니다. 남북한 인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WCC에서는 모태통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이게 WCC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미 소련은 사회주의가 몰락해가지고 동그라파 열몇 개 나라가 다 독립했거든요. 헝가리, 폴란드, 독일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돼버렸어요. 소련 위성국이 있었는데 다 그러면 이 실패가 끝났어. 전 세계가 실패가 끝난 것을 가지고 이 북한은 새 산부자가 철저히 통치했는데 아직 역사상 이렇게 독재가 없어요. 형도 죽여버리고 무조건 김정은은 자기 원로 아버지 시대 원로도 졸았다고 죽여버렸어. 졸았다고. 아니 70 먹으면 좀 졸지. 졸았다고 죽였어. 그렇게 무서운 이 김정희가 뭐 해줬다고 여기 주사파 세력들이 따라갖고 이 나라 그리 바치겠다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치려고 애쓰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난 정책이 아니요. 이미 대법원에서 문재인 양반은 공산주의라고 고용주 변호사가 해가지고 땅 내렸어요. 얘가 공산주의 말은 얘도 난 못 잡아가 이제 대법원 판결 나버렸거든. 근데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있는가 모르고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그러니 이 주사파 정권이 완전히 다 장악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내년 선거에 지면 공산화 됩니다. 다 됐어요. 180석 부정선거하고 다 잡았어요. 완전히. 모두가. 근데 교회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딱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우리는 다행히 코로나 시대 전에 그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 사탄의 무능 사람 용잡았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벨리교회 아니에요. 우리보다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 광주에서 이 주사파 용,
근데 어떤 뭐 연계를 보니까 광주 평양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잡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령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 걱정 안 해요. 이제 지금 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저는 왜 여기서 얘기냐면 저는 정치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자, 황교안 그 장로님이 네 가지 메시지를 받았는데 6월 15일부터 13일 동안 회계인데 그걸 한국에 전체에 알리고 저는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감사하게 한 2주 만에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막 완전히 막 바꿔지더라고.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대통령 세우려고 앞장 세운다? 그 전에 네 가지 메시지가 중요해. 그 메시지 내용이 첫째, 이 어려운 것은 목사가 타락했다. 둘째, 교회에 대해 연합해갖고 정부에 대항해라. 셋째, 예배당 문을 닫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부 말 듣고 닫지 마라. 넷째, 부정선거. 이것 갖고 알린대. 난 참 감사한 것이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음성 들었다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다 아는 내용이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직접 그분이 음성 들었을 때 그 내용이 맞다. 맞는 내용이 맞는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그 통로가 거짓 통로는 아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이 네 가지는 다 인정. 그러면 그것을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도해서 연기가 열린 사람이요. 그래서 문제는 나는 한나가 분이일 걸 봐요. 장각식. 그래서 통고 울고 심지어 통고 그러다가 영적인 사람 돼가고 하나의 사무엘을 얻고 만일에 그때 영의 사람 성의 사람을 한나가 눈물의 기도 통해 만나가지고 그랑고 사무엘을 줘봐야 믿음을 못 키워. 분인나 장각식 꼴 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다가 불 받고 은혜 받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이걸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신 분이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냐고요. 이 통진당 공산당 회사식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대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날 살리고 있는데 지금 결론의 말은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쓰임받고 있는 걸 나 확신했어요. 왜? 그래서 지금 쓰고 있구나.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WCC 뿌리 뽑아야 되고 이것이 한국 교회 살리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국에 깨어나서 네 가지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 그래갖고 대통령 안 되면 목사님 어떨래요? 나는 대통령 된다는데 받은 것도 없어. 그거 몰라. 그리고 네 가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매를 때려올 수 있어. 정말이요. 이렇게 줘도 전화 남고 있으면 하나님 아니 3, 4개월 동안 한국에 안 알려주고 있어? 우리에게 두 주 만에 전 세계를 막 뜨게 만들라고 다 알리게 만들거든. 막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이 메시지라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다. 그 메시지 그것 좀 전하라고 제발 좀 전해라. 저는 그렇게 전하라. 안 전해? 입 딱 다물고 있어. 전불날이에요. 그거 전해야지. 그 네 개. 근데 여기서 가장 감사한 것이 뭘 느꼈냐면 목사가 타락했. 나 그 부분을 설명 안 했어요. 나도 타락했으니까 내가 뭐 누구 나 타락. 나는 진짜 가짜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 교회에 대해 연합해갖고 왜 정부에 대응하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릎을 다 꿇어서. 세 번째 예배를 안 드리냐.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벌금 오르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부정선거는 난 잘 몰라. 이제 하나 어르시겠지.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만은 우리가 했어요. 연합해갖고 했고 본질을 본다 했고 이거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 변명이 아니고 무슨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 뜻대로 교회가 되고 있음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 성사 송은근 목사가 삼관왕이다. 내가 그 은혜 받은 게 첫째 뭐요? 더블이 싸웠다. 종북 좌파 정권. 세 번째 대면 예배. 그 세계 왕이다. 나 그래서 삼관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 어때 위로받냐면 제가 주사파 정권 공격 정치적 얘기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 시험 들고 나갔는데 나 얼마나 괴로웠어요. 아이고, 멍청한 것이 그런 소리를 했을까. 막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 성도 나가고 나서.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설교도 그렇게 했어도
그것 때문에 성도가 나갔어도 삼과 나의 세 가지를 했다. 그런 데가 위로가 되더라고. 제가 자하고 나 같은 멍청을 미루는 것이 왜 이랬을까 하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근데 그래? 하나님 상관하기라 했으면 그만 들어서 좋아하지 아니고 내가 목회를 그래도 바로 하려고 애를 썼구나.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시고 반드시 근데 마지막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우리 인간은 못 이깁니다. 주님이 하신 스데반의 마지막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하소서. 근데 그 순간 마귀가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 야 네가 하나님한테 뛰어내려봐 내려오면 믿을게 이 악도가 인간들이 그러고 있어요. 마귀는 또 그래. 거기서 실패하기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아야 돼. 그 말 듣고 누가 나한테 망고란다 해서 무엇이 어째? 그러면 안 돼요. 말하지 마.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우평강도 해야 돼요. 처음에 우평강 둘 다 욕했어요. 근데 아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 보니까 회개를 해요. 회개. 진짜 이거 진짜다. 우리는 대적하면 아 그래서 그럴 말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상처 때문에 나를 공격하구나. 아, 그분 진짜 훌륭한 분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서 여기서 돌에 맞으면서 욕하고 죽었으면 실패자예요. 선을 악을 이겼어요. 빛이 났어. 그러면서 저들이 제 용서하셔서 그래서 스데반을 이겼어요. 여러분, 자 결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주님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의 생명으로 연합하고 죄지구서 뽑아고 근데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쓰셔요. 동의해요. 결과는 신부가 되고요.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령의 사람 되고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자 돼서 승리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